안녕하세요. 다큐 영화 바로 지금 여기를 공동 연출한 남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80 사북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한 박봉남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막 보름도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사북에서 작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사북에서 뭐 하냐? 약간 저도 좀 사북과 무슨 인연이 있어서 거기 사북이랑 갔냐? 제 고향은 사실 전라북도 호남 지역인데, 이제 제가 사북에 가게 된 계기는 좀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남태재 감독님, 사북이라는 도시를 옛날에도 알았어요? 저는 사북을 처음 안게 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제가 이제 이 다큐에 나오는 출연자가 있어요. 황인욱 씨라고, 이제 사북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사북 동원탄적에서 일했던 광산노동자였고, 그런 이제 대학교, 저희 대학교 1년 선배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강원도 사북에서 왔다. 저는 그때 사북이라는 도시 이름 처음 들어봤고, 처음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고 있었다가, 길고 긴 이야기가 있는데, 2019년 4월에 그 사북 출신의 황인욱 선배한테서 전화를 받은 거죠. 자기가 사북에 내려와서 뭘좀 하고 있는데, 내년이 사북항쟁 40주년이다. 그러니까 2019년에 전화를 받았으니까, 제가 거의 한 10년 만에 전화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선배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거기서 형뭐 하냐? 그랬더니, 내년이 사북항쟁 40주년이다. 그래서 제가 사북항쟁? 그 사북 사태? 첫 번째 들었던 궁금증은, 사북사태라는 예, 말씀을 하시죠. 저희 세대들은 사북 사태라는 용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북 사태로 알고 있는데, 황인옥 형은 사북항쟁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성격이 뭐지라는 궁금증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통화하면서 그 사건이 언제 벌어졌나? 그래서 제가 기억을 막 되살려 보니까 1980년 5월에 이제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전에 벌어진 걸로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5.18 민주화운동 전에 벌어졌나?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죠. 4월에 벌어졌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랬더니 이제 한번 와서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카메라를 들고 사북으로 갔었죠. 대학 1년 선배인 황인욱은 학생운동을 좀 세게 했고, 그래서 감옥에 오래 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뭐 면회도 가고 교도소에 그랬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그 대학 시절 그 이후를 힘들게 보냈던 황인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북 출신의 인욱이 형이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봤더니 1980 사북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 진상들을 좀 밝히고 이런 작업을 혼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다큐 감독으로서 한번, 나도 잘 모르는 일이니까 한번 파헤쳐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도 많고 아주 오래전 일이라 찾아야 될 아카이브 되게 많고 어떤 분들은 만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3년, 전 3년 안에 끝낼 줄 알았는데 결국 5년 만에 끝나게 됐었죠. 이제 사북을 대표하는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임기리택 선생님이라고 그 사북국민학교에서 교사했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그 사북국민학교 아이들의 시를 광산촌 아이들의 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집을 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시가 뭐 우리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하네 이런 시들. 그래서 임기리택 선생님을 제가 좀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근데 사북 사건은 이제 본격적으로 파괴됐는데, 여기서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확실한 건 뭐냐면, 사북 사건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 1980년 봄에 뭔가 벌어졌고, 광부들이 일으켰던 소유사태, 약간, 또는 뭐, 그, 항쟁? 광부들의 저항? 그게 다인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그 다음에 그게 1980년이라는 그 시대에서 어떤 맥락에서 벌어졌나,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되었고, 그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나, 그 다음에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광주와는 어떤 연관이 있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냥 사북 사건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40년 전 일이니까, 그걸 경험했던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 늙은 광부들 대부분이 세상을 떴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몇명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기록이니까 빡빡 긁어서 모든 사람 다 만나고, 모든 아카이브 다 찾고, 모든 증언 다 들어보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들을 제가 몇개 밝힌 것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 회차가 한 150회가 넘고, 한 100여 명 이상 인터뷰하고, 그래서 더 없다. 더 있겠지만 제가 못 찾은 것들이 몇개 있는데, 어쨌든 1980년 4월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밝히고 재구성한다, 이 목적에 좀 충실하려고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 드려도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게 이 사북 사건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태재 감독님 같은 분이 사북 사건 건을 잘 모르면 우리나라에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북 사태를 딱 검색을 해보면 한 장의 사진이 떠요. 이제 저도 그게 기억에 남았던 장면인데, 한 여인이 광부들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붙잡혀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사북 사건을 대표하는 그게 이미지인데, 그 사건이 매우 첨예하고 복잡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고, 지금도 그 사진을 둘러싼 논쟁과 대립과 상처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내가 다뤄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루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되게 고민거리였거든요. 딱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일간지 사진의 일면 사진이 한 여인이 광부들한테 붙잡혀서 손목이 밧줄을 묶이고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사건의 이미지를 결정을 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광부와 부녀자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집단 폭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다룰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다큐 영화에서 이게 처음에 되게 고민거리였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세월호 벌어지고 그걸 오랫동안 영상 기록을 하고, 여기 김준열 감독하고도 같이 작업하고 이러면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북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깊이 새겨져 있는 상처를 또 끄집어낸다는 게 되게 두려워서, 초기에 망설이다가 이 사건을 다루지 않고 이 작업을 하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그 얘기를 이제 다루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 사건, 그 사진의 주인공
이 중심 인물이 그 동원탄주와 동원탄주와 노동조합 지부장이었던 이재기라는 분의 아내거든요. 이제 일단의 광부들이 사건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불만을 표하고 자신들이 비난했던 노조 지부장의 아내를 끌고 와서 집단 폭행을 한 거예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제 그 사건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폭행을 당했던 당사자인 그 지부장의 아내, 그리고 그 가족들, 이제 이분들을 저는 꼭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는 과정들이 되게 어려웠고, 한 2년 정도가 걸렸고요. 당시 이제 사북사건 관련됐던 사람들, 당시 광부들을 많이 만났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사북을 떠나서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감옥에서 2년간 실형을 살고 나왔거든요. 군사재판 해부되어서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에 쓴 옥중 편지가 있어요. 자기 아내에게 보낸 옥중 편지. 그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이번 영화에도 제가 좀 소개를 하는데, 그분을 만났을 때 되게 그 편지를 만났을 때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숨겨져 있는 아카이브들 좀 찾았을 때, 그러니까 막 찾고 싶었는데 그 아카이브 원본들을 찾아서 그 사실의 그 구체적인 팩트들을 확인할 때, 이럴 때들이 조금 좋았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순간이라기보다는 그냥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 만나서 그 얘기 듣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걸 이제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더 힘들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랬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영화를 상영하는 그 사회단체들이 있었어요. 네. 기후변화 시네톡이라는 영화 상영회를 쭉 하는 그 단체들이 어디였냐면은 카톨릭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라고 보통 알고 있죠. 거기하고 이제 국제 기후 종교 시민 네트워크라고 하는 국제 연대 NGO가 있거든요. 거기랑 몽골의 나무 심기 운동을 하는 푸른아시아라는 환경 단체, 이렇게 세 개 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기후 변화 시네톡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를 계속 상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한국에서 기후 위기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를 좀 틀고 싶은데 그런 영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화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기후 위기로부터 이렇게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좀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어떤 목적성이 좀 있었던 거죠. 이걸 제대로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걸 좀 알려주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만으로는 좀 되게 아쉽죠.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지역과 여러 환경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좀 이제 청년들이나 좀 나이가 좀 어려서 앞으로 살 날이 되게 많은 그런 세대에게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미래가 닫혀버리는 일이잖아요. 뭐 설문조사 같은 여론조사를 해봐도 청년층도 관심들이 되게 많은데, 청년층들이 느끼는 거는 조금 다른 게, 자신들의 삶의 어떤 삶의 존재 기반 되게 아주 심각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른이 돼서 미래에는, 나이 들었을 때 미래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도 가장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 작품 안에서 청년들의 활동들이 좀 보이고. 그러니까 청년이 사실 이 영화 전체의 주인공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는 한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직접 행동을, 이제 기업체를 약간 점거하는 행동을 했던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청년, 여성 청년인데, 청년이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되는 거죠. 법정 싸움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거의 전체적으로는. 그 안에서 이 쪽방촌의 주민들이 겪는 기후 재난과 농민들이 겪는 기후 재난 이야기가 그 속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가는 건데, 그렇지만 이 청년의 법정 투쟁의 흐름을 타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영화 끝나는 것도 법정 싸움이 이렇게 끝나는 걸로 영화 끝납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제목이 바로 지금 여기인데, 네. 이 제목이 품고 있는 작품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면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앞으로 뭐 30년 후, 50년 후의 문제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고, 또 기후 위기는 지금 이곳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물에 바닷물에 해수면이 높아져 바닷물에 잠기는 섬나라 이야기라든지 뭐 북극곰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의 문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바로 지금 여기라고 했고요. 사실 이 영화의 이제 주제 출발점은 그것인데, 이 영화의 주제는 사실 이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뭔지,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찾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영어 제목은 All That Saves Us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뭔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들이 뭐냐, 이게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죠. 근데 사실 이제 기후 위기를 겪는 거는 삶의 위기로 닥쳐오는 문제이고, 또 이런 그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기후 위기는 대단히 균등하게 오지만 기후 재난은 대단히 불평등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재난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사실 보면은 기후 위기에 그다지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적게 소비하고 적게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먼저 재난에 노출이 돼서 좀 희생을 당하고 있거든요. 고통을 당하고. 불평등 구조가 기후 위기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후 재난의 문제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문제. 이런 관점에서 사실 이 기후 재난을 다루는 영화나 다큐는 더더욱 없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